서울시가 내년부터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대중교통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권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서울시가 도입하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, 기후 동행카드의 가격은 월 6만 5천 원입니다. 월 60회로 한정된 기존 지하철 정기권보다 만 원 비싼데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, 마을버스, 공공자전거, 따릉이까지 서울시 대중교통 대부분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, 인천 등 다른 지역에 하차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. 독일 전역에서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의 경우 월 49유로, 우리 돈 7만 원 정도이고 미국 뉴욕 시내에서 쓰는 메트로카드 31권은 17만 원이 넘습니다.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는 경우 한 달간 최소 44번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정기권 구매가 유리합니다. 다음 달 요금 인상이 예고된 지하철의 경우 10km 이내에선 기본 요금만 내기 때문에 한 달간 46번 이하로 탄다면 기존 교통카드가 더 유리합니다. 지하철은 또 10km 이상 구간부터는 5km 늘어날 때마다 요금 1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이용 제한도 있습니다. 인천, 경기 등 서울 외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고 광역버스와 다른 지역버스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지요.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기권 도입에 따라 서울시는 연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했는데 이는 연간 1만 3천 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. SBS 권준입니다.